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입질을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앵두. 얼마 전 앵두의 입질로 이웃 주민이 크게 다쳤습니다. 입질이 심하다는 앵두의 얘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제작진. 제작진은 혹시 물리진 않을까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네가 바로 앵두구나. 하지만 한눈에 반할 만큼 예쁜 모습인데요. 잠시 제작진을 경계하는 듯 하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오는 앵두. 꼬리까지 살랑살랑 흔듭니다. 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제작진. 그렇게 계속 짖진 않네요? 네. 이거 좀 가림막이 있어서 놀란 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경우 처음이라. 아. 목줄도 하고 있고. 처음 보는 가림막에 앵두도 어리둥절한 걸까요? 우선은 저쪽으로 예, 앵두 좀 조금만 좀 예. 네. 앵두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앵두 엄마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앵두 언니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 비숑포리제 5살 앵두입니다. 근데 손님들 올 때는 물면 안 돼. 알았지? 앉아야지. 말 잘 들어야지. 그렇지. 걱정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보호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 착한 앵두. 없어, 다 먹었어. 없어, 다 먹었어. 먹이를 다 먹고 나자 제작진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가? 이건 돼. 이건 참. 할 수 있어? 이거 호잇! 호잇! 앵두가 좋아하는 공놀이를 하자 갑자기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어그 무서워, 어그 무서워. 무서울 정도로 움직임이 빠릅니다. 어우, 닥쳐, 앵두야, 괜찮아? 금방 흥분하네요. 네, 흥분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또 금방 또 꺼져요. 맞다, 금방 꺼지고. 뜨끈뜨끈해. 그런데 앵두는 어떻게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을까요? 가족의 첫 반려견은 사진 속에 있는 왈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기 때부터 13년 반을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약을 먹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약을 꼭 먹었어요. 심장병으로 13년 반 살고 가서 절대 안 키우려고 했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힘들었고 제 키울 때 안 키우려고 했는데 제 가고 딱 1년 만에 얘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씨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준 사랑스러운 앵두의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저 첫째 강아지가 카미나라고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집이 많이 우울했어요. 집이 많이 우울하고 바로 1년 뒤에 제가 앵두를 거의 제 고집대로 데리고 온 거긴 한데 앵두를 데리고 오고 나서 집안이 많이 화목해지고 많이 밝아졌어요.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아이라서. 그렇게 첫 강아지 와리의 빈자리를 채워준 앵두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가족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앵두는 2년 전부터 어르렁거리며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흥분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낯선 사람에게 입질을 하는 바람에 산책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됐죠. 아, 지금 8개월 차예요.
제가 앵두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육아휴직 끝나면 아기도 봐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는 아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앵두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 아기도 다치고 앵두도 다칠 거고 저도 다칠 거잖아요. 근데 앵두가 흥분을 안 해야만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앵두가 흥분을 하면 아기를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책에서 앵두의 흥분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하자마자 뛰쳐나가는 앵두. 아, 사람 한 번 봤어.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 앵두가 친정엄마를 끌고 달려나갑니다. 안 됐는데. 반려견에게 끌려가는 보호자의 모습이 위험해 보입니다. 조금 차분해지는가 싶더니 청소 도구로 달려드는 앵두. 산책 내내 특정한 물건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청소 도구만 보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앵두의 돌발 행동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가 반응이 제일 심해. 여기서 갈 때가. 예. 죄송합니다. 게다가 고집 센 앵두는 가기 싫으면 멈춰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 거기 갈 거야? 가. 결국 보호자가 달래준 후에야 움직이는 앵두. 이곳은 앵두가 산책하다 항상 쉬어가는 곳이라는데요. 아, 여기서 이렇게 쉬자고요? 네. 그리고 사람 오고 가는 거 구경하고 그러고 이제.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워. 지나가다 귀여운 아이들을 볼 때면 곧 태어날 손주 생각에 걱정이 된다는 보호자. 앉아, 안 해. 일어났네. 보호자도 두 달 뒤엔 할머니가 될 텐데요. 항상 분리시켜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개 어린애하고는 큰일 나. 앵들은 네. 확 하는 게 있어서 더 불안하죠. 아. 그냥 얌전한 애 같으면 좀 나은데 앵두가 워낙에 공격심이 좀 있는 애라 불안해. 분리시켜야죠, 막. 분리시키는 건. 아, 좀 흥분하고 낯선 사람들 보면은 좀 경계심을 낮다는 것 같아요. 예, 좀 달려드는 편이에요. 보호자는 앵두와 곧 태어날 손주까지 돌볼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가 죽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앵두.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아, 죄송해요. 아니, 어떻게 했다 갑자기 확 하니까 놀랐지. 또 청소 도구를 향해 달려드는 앵두. 아, 보호자님 힘드시겠어요. 움직이는 빗자루에 화풀이라도 하는 걸까요? 시도 때도 없이 흥분하는 앵두 때문에 친정엄마는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안 풀렸어? 아직도? 작년에 허리 시술했고요. 올해는 지금 지난달에 MRI 찍었는데 허리가 디스크가 살짝 터졌대요. 근데 이제 크게 터졌으면 아예 수술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완전 터지기 직전. 이제 무리하면 터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 이제 너무 힘을 받으니까 이제 맨날 얘 때문에 끌려다니니까 아, 어쨌든 너무 고쳐야 돼 얘를. 그래야 저도 살고. 애기도 살고, 애기도 살고. 산책하자, 언니랑. 앵두와 산책하는 것이 버거운 친정 엄마. 그렇다면 딸과의 산책은 어떨까요? 빠이빠이, 이따 와. 네, 불안해요. 네, 앵두 괜히 또 흥분하다가 언니 넘어질까 봐. 1층.
좋아서. 인체 소리 나요? 네, 띵 소리가 흥분하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산책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로와, 일로 가자. 그거 애기 타서 못 타. 저 애기 타서 못 가. 일로 가자. 그거 못 타, 앵두야. 앵두가 산책할 때마다 들르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물 마시자, 물 달라고. 앵두 물 줄까? 일로 와, 나 무서워. 일로 와, 일로 와, 물 줄까? 찬물. 산책 때마다 앵두가 목을 축이러 들른다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렇게 차가 지나가거나 남자가 지나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기어가 기어가 그런 소리 하면 이제 그때는 막 벌떡 일어나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나한테 그러면서 이제 막 뛰쳐 나가요. 막 와 그때서부터는 막 그냥 엄마랑 막 뛰쳐 나가고 또 지나가면 누굴 물고. 특정한 단어의 반응을 보인다는 앵두. 앵두가 들으면 흥분한다는 단어는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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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소리 맞아. 아,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가자. 가자. 기어 가자 소리. 가자 소리. 앵두는 시끄러운 소리에도 예민합니다. 굴러가는 오토바이에도 이렇게 반응해서 기사님들이 많이 놀라세요. 맞지? 가자, 빨리, 고! 여러 사람 놀래키는 앵두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보호자.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앵두. 얘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 짖고 달려들어요. 특히 오토바이, 소리 나는 물건, 헬멧 쓴 사람, 선글라스 쓴 사람, 모자 쓴 사람. 흥분을 하게 되면 사람을 올 사람한테 올라타서 물기도 하는 증상이 있어서 바퀴나 여기 아래쪽 다리 쪽을 가서 물려고 해요. 앵두의 입질로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데요. 처음 물었을 때는 좀 잘 놀고 있다가 한 30cm쯤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는데 그걸 보고 뛰어가서 사냥하듯이 허벅지 무릎 위쪽으로 엄청 세게 물어가지고 그분도 피도 나셨고 울기도 하셨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앵두가 지나가던 아저씨를 이유 없이 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친정엄마의 친구를 물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매일 같이 만나서 산책하는 친구 일주일에 다섯 번은 만나서 산책하는데 그날도 그냥 같이 앉아 있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났는데 앵두가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앵두에게 물렸던 친정 엄마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일로 와, 앵두. 잡고 있을 거 괜찮아요. 누구도 못 들어가면서 여기 물렸어요 쟤한테. 알았어. 알았어, 코코 엄마. 알았어. 너 왜 그래, 왜? 맨날 왜 오는 이건데. 앉으면 괜찮아. 어, 앉으면 아무 아무렇지 않아.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흥분해서 달려들다가도 손님이 앉으면 흥분을 가라앉힌다는 앵두. 오면은 언니가 안고 있어요. 무서워서 막 뭘 이렇게 막 짖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옆에 가만 있어야 돼요. 그 또 갈 때도 언니가 안고 절 보내요. 그러지 않으면은 막 달려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물린 뒤로 무서워요 얘가. 순식간에 물려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엄청 아팠어요. 약을 먹고 주사 맞아도 엄청 아팠어요.
나이 먹어서 이게 지금 색소가 내년 내후년 돼야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이빨 자국이 지금도 있거든요. 아. 이 주위가 엄청 지금 맨날 돼가지. 심하게 물리셨네. 근데 지금도 만지면 근육통 있어요. 아, 벤트 보면 좀 무서우시겠어요. 네, 많이.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죠. 알았어. 흥분하면 입질까지도 서슴치 않는 앵두는 곧 태어날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 점도 우려되시겠네. 아이를 물까봐. 네, 그것도 아무래도. 언제 얘가 흥분을 너무 잘하니까. 아기가 울거나 아니면 아기가 뭐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면은 또 갑자기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앵두가 또 그거에도 반응을 해서 갑자기 달려져서 물까봐 그런 게 제일 신경 쓰이고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강아지 문제 행동의 해결사 설쌤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요란하게 짖으며 헐레벌떡 달려나가는 앵두. 여기다 여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만 나와도 돼요? 일로와. 들어가자. 일로와 이리와. 앉으네. 이리로 앉히죠. 안녕? 앵두야,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지금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죠? 네, 많이요. 원래는 짖고 난리나죠. 네, 달려들 텐데. 설쌤에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앵두가 격하게 반응하는 건 바로 초인종 소리. 역시 소리에 민감하네요. 소리 하나하나가 날 때마다. 앵두가 제작진을 향해 짖으며 달려듭니다. 간식 조금씩 한번 던져줘 보실래요? 우리 하기 전에? 그래도 촬영을 좀 해야 되니까. 촬영이 시작되자 돌발 행동을 하는 앵두. 이런 앵두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던져줘도 되고 얘가 그걸 재밌어하는 것 같아. 살짝 이렇게 딱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점프한 걸 너무 좋아해서. 역시. 아, 네. 일단 딱 들어왔을 때 앵두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니까 보여요.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외부인에게 경계심을 드러내는 앵두는 어떤 유형인가요? 저런 친구들은 내 가족이나 내 영역에 대한 이 인식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친구예요, 보수적인 친구. 내가 원래 알던 거, 내가 안심하는 거 이외에는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조금 의심되고 이상한 것 같으면 마음을 쉽게 열진 않는 친구. 네. 그래서 어려워요.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청소 도구를 보고 흥분했던 앵두. 지금 보면 시각적인 자극에도 되게 민감하고요. 네, 민감, 엄청 민감해요. 청각적인 자극에도 네, 민감할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엘리베이터 1층 도착 소리에 바로 반응하는 앵두. 가자. 가자. 알았어. 앵두는 특정한 소리에 흥분하곤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들이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람들 중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세상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요. 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시각적인 자극에도 되게 예민하고. 우영우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 우영우 길거리 다닐 때 못 끼고 다녔어요? 해주세요. 지금 뭔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저런 소리가 나는 게 우리한테는 그냥 저 정도의 철컹철컹 소리겠지만 네. 얘네한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안 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아.
근데 실제로 귀마개 끼고 다니면 좀 나은 애들이 많아요. 귀마개 낄 수가 있어요, 강아지? 이렇게 순우드처럼. 아... 얼굴에 이렇게, 네. 아... 강아지 귀마개라고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아... 앵두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심각한 입질인데요. 갑작스레 달려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입질을 한 적이 많은 앵두. 저렇게 물어요. 저 언제 물린 거예요? 한 달, 3주 전? 한 달 정도. 누가 물린 거예요? 제 그 친구가. 자주 오시는 친구분이 어떻게 대응했을 때 물었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일어났더니 물고 쟤 뭐 했어요? 도망갔죠? 무안해했어요. 아, 깜짝 놀란 거예요. 지도 놀랐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지금. 여기 물렸어요, 지한테. 벨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입장 순서 바꾸는 거예요. 외부인에 대한 공격성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입장 순서 바꾸기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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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우 잘하네. 앵두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옳지 가. 앵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안에 있는데도 전혀 반응이 앵두. 없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앵두 한번 불러보실까요? 앵두야. 좋아요. 네. 앵두야. 가만히, 손 움직이지 마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이거 간식만 툭툭 던져주세요. 하나씩, 네. 여기도 던져주고. 앵두 여기. 앵두 뭐 잘해요? 앵두 앉아. 앵두 앉아 한 번만 시켜보실게요. 앵두 앉아. 앉아. 평소에 앵두와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앉아. 옳지 하고 주세요. 옳지. 입장 순서만 바꿔도 훨씬 더 흥분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까보다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왜 흥분도가 높아지냐. 들어올 때부터 저 벨소리부터가 시작이에요. 벨소리 날 때부터 침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흥분도가 막 높아진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 보고 막 짖고 이러면 벌써 이 사람에 대한 되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 공간을 누가 먼저 들어와 있냐가 얘네들의 심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이제 와서도 움직이질 못했어요. 덤벼들어서. 그동안 계속? 네. 언니가 딱 오면은 안고 있다가 그럼 앉아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으면은 아서 냄새 맡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움직이면은 막 덤비니까? 덤벼들까 봐. 손님이 움직이면 달려들고 물었던 앵두의 행동도 고칠 수 있을까요? 간식을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안고 계세요. 지금 처음에 간식 좀 보여줘도 돼요. 네. 그리고 일어나면서 밑에다가 떨어뜨리고 일어나세요. 그렇죠. 과연 앵두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가 만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앉아. 어머니, 친구분들 여기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네, 가만히 계세요. 앉아 한번 시켜보세요. 앉아. 옳지. 옳지.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방금 겁먹으셨죠? 네. 이 겁이 저절로 사라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네네. 이거 일부러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서로 신뢰감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서로 신뢰가 없었어요. 네네. 우리 친구분도 앵두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앵두도 친구분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하다 보면 서로 신뢰감이 쌓이면 친구분도 앵두가 안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앵두도 친구분이 안 무서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친해진 거예요. 친구분과 앵두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간식 주면서 눈맞춤을 제가 계속 했거든요. 앵두랑. 그랬더니 아 이제 이게 나아지겠구나. 오면은 우선 간식으로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제 앵두 변한 모습을 좀 봐야죠. 좋아질 것 같아요.
앵두의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책할 때 보이는 공격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물론 개에게도 달려드는 앵두. 저렇게 순한데 얘는 왜 갔다. 아이고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 야 이거 나쁜 산책의 전형. 나쁜 산책. 이거 이 영상을 보면서 산책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표본이에요. 잠깐 우리 한 5초 봤나?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무조건 뛰는 거. 아니 뛰는 것도 괜찮아요. 끌려가는 거? 네, 딸려가는 거. 딸려가면 안 돼요. 그럼 얘 흥분도만 더 높일 수 있어요. 뛰더라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고 딸려가지 않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뛰어야 되는 거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들어가. 여기 아가들 많아서 오면 안 된다고. 미리 강아지가 있어. 산책할 때 보호자 리더십이 없어. 빵이야, 빵. 나의 행동을 제약하는. 뭔가 가서 확인해보고 싶을 때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지 못하는 산책 줄 때문에 더 심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전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를 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산책을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앵두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 행동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앵두의 맞춤형 산책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두? 얘가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줄이 당겨졌을 때 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지금 그게 정안, 완전히 안 돼요. 거기다가 오히려 다른 동물들한테 반응도 하는데 네. 이거 안 되면 데리고 나오기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처음에 하는 거는 줄을 살짝 당기고 당기는 방향으로 간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네. 올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신호예요. 잡아당기고 당기면서 바닥에다 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따라오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저기다 던지면 네.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는 앵두.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지금은 간식 먹으러 온 거예요.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의식적으로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일어. 그렇지, 이거요. 옳지. 방금은 의식적으로 했어요. 고집 안 부렸고요. 네. 일어. 옳지. 자,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준다라는 걸 알았어요. 따라가면. 네, 네. 근데 아직은 습관화는 안 됐어요. 습관화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습관화예요. 그렇다면 다른 강아지와 마주쳤을 때 흥분하는 행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언제 옳지. 기다려볼 거예요. 기다려볼 거예요. 옳지. 아, 안 지졌을 때. 아니, 안 지져도 돼요. 저만 보면 돼요. 옳지. 저만 보면 돼요. 옳지. 아이컨택 할 때. 개한테 빠져 있지 않고 다른 강아지한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때 칭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옳지. 그리고 짖거나 흥분하면 아까 배웠던 걸 하는 거예요. 네. 옳지. 이럴 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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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옳지. 그렇죠. 오, 잘했어, 행두. 기다려보세요. 옳지. 어우, 잘했어. 아이, 잘했어. 많이 가까워졌어요? 옳지.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이번에도 앵두가 흥분되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앵두 따라오지 마세요. 네, 네 따라오지 마세요. 앵두 따라오지 마세요. 네, 네 따라오지 마세요. 가자. 앵두. 옳지. 어머, 옳지. 아유 잘했어, 랭가. 아유 잘했어. 옳지. 옳지. 어머님도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잘했어. 안 달려가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옳지. 그렇죠. 아 좋아. 방금 되게 좋았어요. 어? 안 딸려갖고 자. 어 잘했어.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거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네. 가보세요. 쭉 지나가세요. 그냥 가세요. 옳지, 옳지. 하면서 인제 주는 거예요. 잘했어. 옳지 맞아요. 이거예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타이밍 아주 좋아요. 과연 세탁소 강아지만 보면 흥분해서 달려들던 앵두는 세탁소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우리 배운 대로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요? 지나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냥 가자 하고 데리고 가자, 오세요. 앵두야. 앵두 가자. 가자. 그렇죠. 옳지. 옳지. 잘했어. 앵두. 하나 먹고. 옳지. 앵두 잘했어. 옳지. 아유 잘했어. 잘했어. 반복된 훈련으로 잘했어. 앵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속도 천천히. 딱. 다리로. 그렇죠. 지나가는 걸 목표로. 네. 옳지. 옳지. 잘했어. 옳지. 아유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칭찬하려고. 어머님이 타이밍을 되게 잘 알아. 한 번만 더 가볼까 앵두? 네. 언제가 칭찬할 타이밍이고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여기까지 다 지나오고 칭찬하고 이런 게 조금 알려드려도 다 아세요. 아, 아 이번에 어머 괜찮다. 진짜 저런 거 아니야? 우와. 가세요. 오케이. 보세요. 옳지. 어머니 언제 칭찬하는지. 아 타이밍을 딱 잘 맞추시는 거예요. 다 잘 지나가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딱딱 칭찬하세요. 아. 네. 좋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오늘 앵두랑 같이 해봤는데요. 사실 오기 전에 좀 걱정했어요. 사실 우리가 SNS나 이런 데서 아이와 우리 애기들과 강아지가 같이 사는 이쁜 모습들도 많이 보이지만 사실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도와주시는 분들도 우리 친구분도 너무 잘 도와주셨고 어머님도 산책 교육 너무 잘하시고 앵두도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와줘서 오늘 좀 재밌게 또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앵두와 애기와의 관계는 걱정하실 거 거의 없을 거니까 그리고 출산하시고 나서도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제가 그런 부분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머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와 앵두도 우리 보호자님이랑 같이 잘 도와주셔서 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계속 반려 애기도 잘 키우고 앵두도 행복한 네.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걱정 많이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앵두랑 이제 앵두가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진짜. 너무 잘하셨어서 앵두도 가면 갈수록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확 들고요. 네. 저도 맨날 어머니한테 일주일 동안 맡기기 위해서 맨날 걱정만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솔루션도 해주시고 어떻게 산책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면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네. 계속해서 잘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앵두도 고생했어. 앵두, 앵두 피곤해요. 어우, 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서? 뛰어가야 돼. 어떡하지? 야, 이거 뛰어가도 큰일인데? 뛰어가도 안 되겠는데? 2주 후 배운 대로 앵두와 산책을 잘하고 있는 보호자의 모습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앵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이제 더 이상 세탁소 앞 강아지에게 달려들지도 않고 친정 엄마 친구랑도 잘 지내는 모습이네요.
일어나 보실 수 있어요. 앉아있어. 기다려. 앵두 기다려. 앉아. 곧 태어날 아기와 앵두의 행복한 모습을 새나개가 응원할게요. 앉아, 앵두 앉아.